여기 사실 앞치마도 있어요. 앞치마는 몇 번 착용하셨죠? 한 두 번 썼나? 그러면 선임님이 약간 추구미가 너무 힙하지도 않고 너무 또 포멀하지도 않은 그 중간이 추구미신 건가요? 여기 중구잖아요. 안녕하세요. 더한섬닷컴 조유채 선임입니다. 여기는 바로 중구입니다. 제가 집을 살짝 봤어요. 근데 인스타에서 잘 꾸미셔가지고 유명하신 분들 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폼 상품바행실에서 바이어 하고 있는 이채린 선임입니다. 이 동네를 그러면 거주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로 이사오기 전에 약수동에 살았었거든요. 네, 진짜 약수 금호 신당 이라인이 엄청 핫해졌잖아요. 근데 또 살기에 조용하고 이래서 중구를 벗어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보고 사실 결정했어요. 오, 이거 저 알아요. 저희 집의 포토존입니다. 아, 이거 찍어야죠. 꼭. 이 거울을 근데 사실 밑에다가 두시는 거는 그냥 인테리어. 오, 그리고 얘는 깜짝이야. 아, 저희 집에 네. 인형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로 좀 많이 받는 키워드가 아기 100일 선물 뭐 이런 거거든요. 우선 공간을 제가 좀 세 개로 나누려고 해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밥 먹고 다이어리도 쓰고 하는 제 1번. 아, 1번고요.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 네, 2구역. 2구역이고 생산적인 일을 해보겠다 하는 3구역입니다. 여기 이 포터블도 있어가지고 이거 켜놓고 이거 켜놓고 여기 아래 조명 키면 그렇게 어둡지 않거든요, 밤에도. 이렇게 컬러가 다 바뀌어요. 의자 약간 좀 신기해요. 그래서 요 의자랑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이쁘다. 저는 되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들은 생각보단 안 편한데? 어, 그래요? 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앉으면 이게 제 몸에 맞춰서 다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이게 암채여가지고 그냥 이거 맨날 이러고 앉아서 핸드폰 하거든요. 진짜 편한데요? 너무 예쁘고 편한데 가격이 뭔가 안 예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이 소파 위에 바다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저희 집의 컬러 포인트가 블루랑 옐로우 버터크림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니까 진짜 이 블루랑 옐로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살짝의 그린? 여기와 여기 조명에 있습니다. 살짝의 아, 그린. 여기 존을 또 이 공간 안에 쏙 들어가니까 뭔가 짠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왕 피거든요. 근데 이걸 사고 딱 희열이었던 게 사이드를 안 재고 샀어요. 근데 이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어? 이건 운명인가 보다. 블루랑 옐로우가 주방에도 살짝 보이는데 맞아요. 아 여기도. 근데 제가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디귿자로 뻗어있는 게 너무 지금 마음이 편하네요.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제가 요리를 정말 안 하거든요. 어 그러면 제가 와서 해도 될까요? 환영합니다. 제가 진짜 요리... 쿠킹 클래스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친구들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주면 좋은데 아직 저의 실력이 미쳤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 사실 앞치마도 있어요. 앞치마는 몇 번 착용하셨죠? 한 두 번 썼나? 어 근데 이렇게 지금 입고 설명해 주시니까 홈바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선물 받았는데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와 너무 귀엽다. 이것도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짜 뭐 탐나는 잠들이 조금 많아요.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은 게 컵입니다. 이 반투명 문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와 여기는 또 숨은 여기가 숨은 우와. 저장 팬트리 공간이거든요. 와 진짜 깔끔하다. 저의 홈바 저 발베인 좋아하는데 제일 푼신으로도 좋아해. 잠시만요. 저 쟤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저희 집에 복실이들이 조금 많아요. 복실인데 조금은 조금 이제... 우람한. 궁금한 게 저 구슬이 궁금해요. 저 구슬 다 조명인데요. 잘 때 누워서 불 끄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결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천장에 보시면 약간 무늬 같은 게 생겨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손 한 번만 뻗으면 저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이제 핸드폰으로 그러면 네 대망의 와 지금은 여름 옷이 대다수고 본가 옷장에서 내쫓긴 겨울 아우터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가 티셔츠고 그리고 셔츠 종류들 그리고 여기 긴팔들 긴팔 셔츠들 그리고 좀 두꺼운 이제
맨투맨이나 후드티 이런 게 좀 있고 즐겨 드는 가방이나 아니면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옷 아이템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레멜의 스퀘어백인데요. 여기도 토끼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룩에도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캐주얼한 옷에 입어도 괜찮고 네. 좀 드레스업 했을 때도 어디 들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선임님이 드셔도 네. 나쁘지 않아. 뭔가 선임님의 데일리 룩이 되게 궁금해지는데 거기로 이제 사라지시는 건가요? 좀 이따 봬요. 네. 이거 정말 제 찐 요즘 데일리 룩인데요. 네. 엄청 이렇게 큰 벙벙한 그래픽 티셔츠에 맥시 스커트를 좀 네. 즐겨 입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입으면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네. 아워레가시의 이 목걸이와 주렁주렁백으로 포인트를 좀 줘봤습니다. 어떤 게 가방이고 어떤 게 키링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사실 키링은 없고요. 네. 3인1으로 세트인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 그냥 이것만 이렇게 메고 있으면 내 지갑, 내 에어팟을 할 필요가 없는 요즘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가지고 얇은 아우터를 좀 들고 다니는데요. 이게 엄청 얇은 소재여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것만큼 덥지 않고 또 여기 뒤에 이렇게 다른 원단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귀여운 느낌으로 그렇게 포멀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집업 자켓입니다. 그러면 선임님이 약간 네. 추구 미가 네. 너무 힙하지도 않고 너무 또 포멀하지도 않은 그 중간이 추구 미신 건가요? 여기 중구잖아요. 다음 룩 바로 보시죠. 와, 두 번째는 갑자기 확 네. 바뀌었죠. 데일리 룩의 다른 변주인데요. 네. 그래도 톤을 확 바꿔가지고 에어컨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셔츠에 좀 텍스처가 있는 니트 조직의 바지를 매치하고 또 화이트기만 하면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과 액세서리로 컬러 포인트를 좀 줘봤습니다. 이렇게 패치워크처럼 이렇게 다른 원단이 좀 붙어있고 그래도 컬러 톤을 맞추면 원단이 많아도 그렇게 부산스럽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방도 에코백 그냥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진짜 보부상인데 그래도 미니백 작은 가방은 들고 싶으니까 컬러 톤이 맞는 에코백을 이렇게 찔러놓고 다녀서 뭔가 짐이 생기면 이것도 메고 이것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아니 근데 이렇게 메도 진짜 예뻐요. 이게 좀 쨍해가지고 휴가룩 같아요. 휴가 컨펌해주세요. 네, 다음 룩은 완전 또 다른 분위기의 룩인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소 데일리 룩은 아니고요. 뭔가 네. 행사가 있다던가 경조사 아니면 네. 오늘 꾸민 점도 한 7, 8 정도다 할 때 하는 룩입니다. 네. 그래도 너무 걸리시한 건 참을 수 없어서 또 상의랑 이 원피스 간의 좀 차이를 네. 줘봤어요. 이 탑은 이렇게 후드도 있고 집업도 되어 있는 옷이어가지고 좀 스포티한? 이것도 사실 원피스거든요. 기장이 저한테는 살짝 애매해서 차라리 더 긴 원피스랑 레이어링을 해서 입는 걸 좋아합니다. 그 가방 수납도 생각보다 필요 물품은 다 들어가고 무드를 딱 눌러주는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가방입니다. 확실히 금장 체인이 있으니까 포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손으로 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체인을 감아가지고 손으로 들어도 예쁘더라고요. 막 들어도 있어빌리티가 가능한 가방입니다. 이 빠질 수 없는 옷장을 이렇게 네. 전달해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 네. 초록존에 네.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네. 컬러가 잘 네. 맞지 않나요?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또 딴 말이지만 통창이 진짜 시원해요. 날씨 좋으면 뭐 뭐가 보여요? 뭔가가 네. 있는 걸로. 근데 진짜 밤에는 이제 문 다 열어놓고 조명 딱 켜고 밖에 지나간 사람 이렇게 한적해 보면서 누가 대학생일까 이런 거 개강했나 보다 이런 거